반갑습니다. 우리 저 임성수 교수님한테 부탁을 받고 제가 아이고 기꺼이 가야지 하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20날부터 27일까지 제가 발칸을 못 가봐서 거기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20날 저녁인 줄 알았더니 시간표를 보니까 20날 0시 40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비행기인 거예요. 여기 왔다가 집에 갔다 갈 시간이 안 돼요. 여기서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복장을 여행 복장으로 하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 먼저 구하겠습니다. 나 정길남 박사님 여기 오시는지 몰랐어요. 정길남 박사님 오시면은 뭐 사실 그 뿌리 깊은 얘기는 다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정길남 박사님이 제 기억에 1978년도에 저희 연구소에 조인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82년도에 떠나셨죠, 아마? 제가 76년도에 키스트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연구소에 있었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길남 박사님이 미리 그 우리 한 시리즈 하면서 처음 그 초석을 닦아서 그러니까 82년도부터 97년도까지 15년간입니다. 15년간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유닉스 컴퓨터들이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2, 30분간 여러분들한테 역사적인 의미,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요. 제가 바꾸질 않았는데, 제가 본래 이렇게 큰 소질이 없어서 이것저것 집어넣고 빼고 하는 게 그렇게 서툴러요. 그래서 그냥 자료는 우리가 2015년도에 우리 정길남 목사님이 주관하셨던 컴퓨터 개발 역사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그냥 사용하고 조금 살을 붙여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섯 개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82년도부터 85년도까지, 저 97년도까지. 15년간인데, 한 개에 평균 한 3년 꼴 되겠죠. 어떤 건 4년, 어떤 건 3년, 뭐 그렇습니다. 82년도부터 85년도까지 16비트, 32비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개발했는데, 이때는 삼성 만두체 통신하고 국책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모토로라를 썼고요. 모토로라를 썼고 기존에 있던 그 스탠다드 컴포넌트 주로 이제 이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87년도부터 91년까지는 우리가 한번 85년도까지 16비트, 32비트 컴퓨터를 유닉스 컴퓨터를 한번 개발해 보고 나니까 이거 조금 더그 레벨업하면은 우리 저 좋은 저 행정전산망에 해당하는 그런 컴퓨터 개발할 수 있겠다 하는 우리 자신감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 개진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저 여자들이 애 낳아도 첫 애는 좀 어리버리하잖아요. 첫 번째 제품을 우리 깐에는 아주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필드에 가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버전, 이건 인핸스드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타이콤 3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도 소위 슈퍼컴퓨터 급에 가는 매시블리 파랄렐 컴퓨터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94년부터 97년까지 고속 병렬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소장을 지냈는데 그때도 뭘 했느냐, 차세대 인터넷 서버, 뭐 이런 컴퓨터를 개발하는, 서버 쪽에 개발하는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게
이 삼성 반도체 통신하고 같이 개발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모토로라를 썼고요. 이 당시에는 인텔보다 모토로라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VME 버스를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스템 버스로 VME 버스를 썼고요. 이게 스탠다드 버스로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던 그런 버스입니다. I/O 쪽에는 스몰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스카시 버스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유닉스 시스템 5를 이식시켰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는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나 실력이나 이런 게 엄청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오픈 시스템이 되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유행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닉스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삼성반도체 통신에서 한제 기억으로는 한 4,500대 만들어서 팔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당시에는 IBM하고 non IBM하고 코드가 달랐어요. IBM은 FCD 코드라는 걸 썼고 우리 난 IBM은 ASCII 코드라는 걸 썼기 때문에 시스템이 호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시스템을 앞에 프론트엔드로 붙여가지고 IBM 터미널 에뮬레이터 이런 쪽으로 사용이 돼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개발해주고 제가 그 전설의 강진구 회장님으로부터 공로패드 하나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6년도에 우리나라의 행정전산망을 구축하자 하는 내무부의 안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국가적인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제 주 사업자로는 데이콤을 선정을 했죠. 그리고 우리 전자통신연구소가 원래 최신부 산하였는데 나중에 최신부가 정보통신부가 됐으니까 이때 우리 앞에 16, 32비트 컴퓨터 개발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 자신이 있다. 우리가 좀 만들어서 써보자. 이렇게 개진하다가 전두환 대통령 시대입니다. 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두환 대통령 사인이 특이하세요. 전하고 두 자가 이렇게 큽니다. 위 환자는 좀 조그맣고 그 대통령 재가가 난그 결재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의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4년간 연구비는 335억이었고요. 그 중에 100억을 석유 비축 자금이라는 돈을 기업에다가 빌려줬어요. 그리고 235억은 이제 정부에서 내고, 그러니까 기업은 100억만 내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삼성, LG, 대우현대, 옛날엔 금성이었죠. 네 개사가 같이 참여하는 연구개발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100억을 다 갚았어요. 팔아서. 이 사업이 1987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90년, 91년도에 시급히 필요되는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 등록 업무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는 이게 개발이 완료되는 91년도 이후에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게 그 당시에 우리 정길랑 교수님도 많이 활약을 하셨는데 데이콤 쪽이 주 사업자이기 때문에 데이콤 쪽하고 애트리 쪽하고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톨로런트라는 회사의 제품을 썼는데 그걸 기술 도입해 가지고 와서 조립 생산해서 우선 급한 업무에다가 쓰게 했죠. 차량 등록 업무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깨졌어요. 왜 깨졌냐 하면은 그 당시에 벡스 11 750 컴퓨터가 스탠다드였는데 그것이 원 벡스 밉스라고 해서 성능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톨러런트 시스템이 되는 것이 원 벡스 밉스짜리가 8개까지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8 벡스 밉스까지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설치를 했더니 뻥뻥 죽어서 떨어져요. 안 돼요. 그래서 불려갔습니다, 쥐. 불려가가지고, 당시에 이제, 국회에 가서
통신정책실장이 까졌죠. 까져가지고 통신정책실장은 우리를 불러서 또 깨는 거죠. 너희들 두달 안에 이거 해결해. 안 하면 약 먹고 자살해 죽어 있 자식들아.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가서 찾아보니까 8개 중에 1개만 워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잡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8개 프로세서에다가. 그럼 그게 병렬 컴퓨터입니다. 그걸 할줄 아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필드 엔지니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컴파일 단계에서부터 그걸 나눠주게끔 해야 8개 CPU가 작동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고생 끝에 두달 안에 그걸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16비트, 32비트 슈퍼마이크로에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발 환경을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모토로라 68,030, 68,020에서 30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512MB 메모리, 그다음 100MB per second의 시스템 버스. 이걸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살까 하고 좀 돌아다녀 봤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시퀀트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포틀랜드에 있습니다, 참. 포틀랜드에 갔어요. 가서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회사를 어디 가서 찾을까 그랬더니 고속도로에서 저 멀리 태극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내리면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제 태극기하고 미국기하고 같이 걸어놨더라고요. 500만 불 달라고 그래요. 버스 하나 도입하는데. 500만 불이면 50억이죠, 그죠? 근데 우리 회사는 335억인데 그거 사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I/O 쪽은 VME 버스를 썼고요. 여기에는 이제 유닉스 시스템 5 3.0을 얹었는데 이 당시에 AT&T 벨랩에서 파는 버전이 멀티 프로세서를 서포트하는 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뭐 이게 알파 베타 테스트 다 해야 되고 필드에 가서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기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정말 과연 잘 돌아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뭐 아닌 게 아니라 뭐 많이 야단 맞았죠. 처음에 내놨다가. 역시 삼성, LG, 대우, 현대에 의해서 이게 이 이후에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 300대 그렇게 많은 대수는 아닙니다. 2, 300대가 초창기 행정전산망 사이트에 설치가 됐습니다. 제일 불만을 많이 터뜨리고 우리한테 전화하고 난리치고 한 사람들이 내무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행정전산망 운영을 거기서 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나는 직접적으로 야단 많이 안 맞았어요. 누가 많이 맞았느냐? 데이콤에 있던 이철수 박사, 그분이 전체 시스템 전체 그 행정 전산망 사업에 책임자셨기 때문에 약간 많이 맞았죠. 그러나 이제 내놓고 나서 기업들도 애를 많이 쓰고 해서 금방 그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우리 계산으로는 뭐 벤치마크도 하고 다 해서 CPU가 맥시멈 16개거든요. 이게. 아, 이거 뭐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생각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일이 I/O 바운드 잡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나 트랜잭션이나 이런 쪽에 강의해야 되는데 I/O 쪽에서 버벅대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걸 빨리 업그레이드 해줘야지 기업한테 쓸만한 그런 공급이 되겠다, 제품이. 해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 이어서 주전산기 3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는 CPU를 바꾸자 하는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모토로라보다 그 리스크 칩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스파크 칩이나 또는 디지털 이퀴프먼트 코퍼레이션의 알파 칩이나 그다음에 IBM의 파워 리스크 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정평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참여 기업들이 왜 그걸 계속 모토로라를 고집하느냐. 이걸 딴 걸로 바꾸자. 근데 당연히 4개 기업이 자기가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취업 선정하는데 1년을 끌었습니다. 사업 전체 기간은 2년 반이었어요. 3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취업 선정하는데 막 쌈박질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제 방에
IBM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사장이 되는 분이 미스터 모나키노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나이가 꽤 많이 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내가 대통령 만나고 왔어. 너 IBM으로 해.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LG는 스파크에 줄 섰고요. 삼성, 대우는 알파칩에 줄 섰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는 더 끌었다가는 시스템 못 만들겠다. 그러니까 취업 선정은 빨리 매듭 짓자. 그래서 아주 끝장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지선이 없는 인텔로 택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인텔이 많이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텔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또, 그 당시 앤디 그로브가 회장일 때인데 우리가 간다고 그랬더니 안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미스터, 그 다음에 다 사장했습니다. 제임스 클락, 오텔리니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북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칩은 몇년 후에 나오는 걸 잡아야 되거든요. 타겟을 이미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하게 되면은 벌써 올드 버전이 됩니다. 개발이 끝났을 때. 그래서 넥스트 버전 나오는 거에 데이터북을 얻어와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미국에서도 거래되는 회사 몇 군데밖에는 안 줘요. 그래서 그걸 얻어 가지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거는 CPU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I/O를 두 배로 늘렸어요. 입출력 보드들을. 그랬더니 성능이 빵빵하게 나오는 거죠. 또한번더 만들었으니까 잘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유닉스도 우리 멀티 프로세서 버전을 우리가 만들었었는데 요때 AT&T에서 시스템 5 멀티 프로세서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인 걸 얹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10년 동안 행정전산망 시장에 이 주3가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늦게까지 판 회사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현대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10년 후까지 현대전자가 라인을 가지고 그 후속 그 계속 공급을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기업들이 가지고 가서 이제 제대로 행정연산망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우리는 연구소의 뭐 관성은 그렇죠. 뭐 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걸 해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병렬 컴퓨터라는 것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MPP 머신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MPP 쪽에 이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더 발전시켜 보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 스펙스 고속 스케일러블을 잊어버렸네요. 무슨 뭐 하여튼 이거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액센트넷이라는 크로스바 스위치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16개 CPU씩 16개 클러스터를 붙입니다. 그러면 가장 맥시멈 256개의 CPU가 장착이 되는 병렬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여기 다음에 발표할 정성인 그 센터장이 이제 센터장이에요? 지금 뭐예요? 뭐, 뭐쯤 됐어요? 부장쯤 됐어요? 예전에 제 부하 직원이었는데 요 위에 또 김혜진이라고 지금 엔솔테크 사장 하시는 분 그분들이 예, 여기에 마이크로 커널, 미식스라는 마이크로 커널을 만들었죠. 예, 이때는 이미 산타크루즈 오퍼레이션이나 뭐 미국에 있는 유닉스를 만드는 회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업을 하고 그런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갔어요. 꽤. 그런데 4년 동안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잘 만들었는데 우리만 이걸 잘 만든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서울대학교 신기술공동연구소에 우리 전준식 박사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 동기들인데, 옛날에 키스트 시절에. NCR, AT&T GIS라는 옛날 NCR 회사에서 대형 컴퓨터를 녹다운으로 조립해가지고 들여와서 팔겠다. 그래서 삼성하고 현대가 거기 조인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그때 그 당시에 그 OLTP 패키지가 막강한 게 거기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립해가지고 몇개 팔았을 겁니다. 몇개 팔았는데 그런 액티비티도 있었지만 뭐 그거 국산화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과거에 양승택 박사님이 저희 소장 시절에 전주식 박사를 만났대요. 그랬더니 NCR에서 AT&T GIS에서 기술 자료가, 소스하고 기술 자료가 한 트럭 들어왔습니다. 그거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는 512개를 엮는 거예요. 애트리에서 하는 256개 엮는 것보다 두 배의 엮는 거를 금방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양승택 박사님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줬어. 네 주장대로 하면은 웹스터 옥스퍼드 사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어 제일 잘하겠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한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이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 97년도쯤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세계 시장에서 MPP 시장이 확 죽었어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 서버 쪽에서는 4개, 8개, 2개, 4개, 8개지. 이게 뭐 무슨 뭐 몇백 개 이런 시스템은 별로 각광을 못 받습니다. 성능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기업들이 상용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아 백업까지는 네 개를 다 상용화를 해서 많이 쓰이게 돼서 좋은데, 그, 이 시스템은 상용화가 되지를 못했어요. 개발 전략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아마 정길남 교수님 많이 얘기하신 거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오픈 시스템 아키텍처. 일본은 대형 컴퓨터, IBM 흉내 내가지고 컴퓨터 개발을 시작해서 했습니다. NEC, 히타치, 팍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인데요. 이제 우리는 그뭐그 당시 그런 실력도 안 됐고, 이때도 뭐 맨파워가 없으니까 이제 오픈 시스템, 스탠다드 컴포넌트, 이런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밖에 우리가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다행히 유닉스라는 게 버텨주고 있고, 유닉스 밑에 돌아가는 게 유닉스만 얹으면 다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것도 상당한 모습의 그 용도가 있는, 활용성이 있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주장을 하고, 팀워크를 갖춰서 끌고 나갔던 것이고요. 다행히 MOC, 상공부, 그 다음에 그 과기부, 과기처였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또 최신부, 다 이렇게 정부가 십시일반으로 다 도와줘서 연구비 예산을 대주는 바람에 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 전산망으로 이 시스템이 활용이 됐으니까 시장도 보장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장 보장이 됐으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저 ESS 시스템, 전자기환기 시스템 KT에서 보장했듯이 그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략 다 합치면 한 1000대 규모. 하나에 2억, 3억 하는 거니까 괜찮죠. 기업으로 봐서는 이게 4개 기업이 들어왔지만, 미칠 건 없죠. 제가 연구소를 그만두고 학교로 옮길 때까지는 그 돈을 안 갚았어요, 100억을. 그래서 그러면서 맨날 죽는 소리를 하길래, 아, 이게 뭐 별로 돈번 것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오고 나서 몇년 지난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갚았더라고요. 그 갚았으면 원래 애트리는 무슨 시스템이 있느냐면은 그 기여 한 사람한테 50%를 나눠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임주환 박사가 나중에 만들었어요. 내가 나온 다음에. 그래서 나는 혜택을 못 받았어요. 아무도 못 받았죠, 우리. 연구 인력이 약 200명입니다, 해마다. 200명, 많을 때 250명. 기업에서 25명씩, 4개 기업에서 100명이 왔습니다.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왔고요. 우리가 옛날 삼성 SSM 1632 만든 인력이 한 3, 40명 됐는데, 그걸 이제 시드로 해서 우리가 한 150명 확보하고, 250명이 단일 프로젝트를 위해서, 단일 아웃풋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250명 규모로 단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공시킨 경험자라고 그러면은 몇명안될 거죠. 이게 개발 방법론, 개발 체계 이런 걸 제대로 셋업하지 않고는요, 이거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팀이 15개 팀인데 모여서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하고요. 가지고 가서 그 다음 달에 와서 맞춰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밑에서부터 소위 블록 수준에서 인테그레이션 되고 위에 서브 시스템 수준에서 인테그레이션 되고 그 위에 토탈 시스템에서 인테그레이션 되고 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험을 저희가 해서 상당한 노하우가 남게 됐고 또이 MPP 쪽은 상용화되지는 못했지만 뭐 혼선이 생겼나? 지금도 미국에서 우리가 이 당시 MPP 때 했던 특허 이런 것들을 실시하겠다고 계약을 해요. 그거 하면은 계약금만 한 20만 불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10만 불은 나눠 갖는 거예요. 특허 쓰고. 저도 몇달 전에 갑자기 은행 구좌에 1,0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나는 뭐다한건 아니지만 뭐그 중에 하나 조그만 거20%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것이 1997년도인데 지금부터 몇년 전입니까? 뭐 거의 30년 전인데 그 당시 우리가 했던 연구 그걸 특허를 낸 것이 지금도 여전히 스틸 유효하다. 그 얘기는 우리는 그 당시 이미 세계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연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15년 이걸 했는데. 사실 선스박 스테이션, 선 워크스테이션을 저희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선을 뭐 한다고 그러길래 우리가 구경 가겠다고 그럴 때안 보여줘요. 다 만든 다음에 보여주더라고요. 모델이 달랐죠. 선 워크스테이션 같은 개념이 우리한테 있었으면은 우리가 더 먼저 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데크 알파 칩을 준다고 디지털 이퀴프먼트 코퍼레이션 그 당시 벡스 컴퓨터로 데크는 잘 나가던 회사입니다. 그 아주 깍두기째 다 벗어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기술을. 그거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거 해봐야지 이런 생각에 거절했어요. 정말 꿈값에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 좀 받았으면은 좀더 나은 시스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거 뭐 미국 시스템 데드 카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부터 시작하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버스도 만들고 OS도 우리 거 만들고 뭐 이렇게 해 나가면서 대체를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닉스 밑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다 포용하면서 쓰는 거니까 네,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도 많고요.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었구나 하는 만족감을 느꼈던 것이 삼성에 계시는 이사가 스마트폰 다 만들어낸 다음에 삼성이 임기욱 박사 연구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지. 그때 이런 훈련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폰을 만들었겠어? 어쩌면은 그 이후에 아까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뭐 의견을 좀 주십사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서버 쪽에도 뭐갈수 있겠지만 그건 기업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기업이 너무 아무 인력도 없고 경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돈 가지고 연구소가 주관이 돼서 다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고생해서 이제 목표를 달성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꽤 능력이 있죠. 그래서 뭐 삼성이 스마트폰 잘 만들었듯이 앞으로 그 컴퓨터들 특히 클라이언트 쪽에
많은 그런 시스템들은 국내에서 얼마든지 뭐 어느 나라 수준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젊죠? 지금보다 굉장히 젊은 얼굴들 여기서 볼수 있고요. 제가 이 강의를 무조건 오케이 한 이유가 사실 정보과학계 컴퓨터 시스템 연구에 내가 만들었어 할수 있을 정도로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한 35년 전이에요. 35년 전에 카이스트의 김길창 교수님, 조종환 교수님, 서울대학교 고건 교수님, 조유근 교수님, 그리고 저 박승규 박사, 중앙대학교 김용찬 교수님, 뭐 그러고 한두 사람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시그 OS나 시그 아키텍처를 만들기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두개 합쳐가지고 시그 시스템을 하자. 그래서 그때 그거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오늘날 우리 임성수 교수님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후배 교수님들이 잘 끌어가고 계시고 아주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가서 옛날 얘기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해주시죠.